네네. 짠. 저거 이렇게 있었는데. 네. 엄청 네. 당황하네. 와, 웬일이야. 아, 좁혀지죠? 완전 다른 느낌. 네. 집 도착. 언니가 라볶이 픽업시켜가지고 라볶이 가지고 집에 갑니다. 저는 곱창을 시켜놨어요. 곱창 먹방 보러 오세요. 막 떨리더라고. 이게 엄마가 돼도 또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어깨에서 보습 학원부터 시작해서 운명의 시대를 못하는. 너도 뭐 하나 골라. 왜? 골라 하나. 괜찮습니다. 골라. 뭐 트렌드 패션 이런 거 뭐 들은 거 없어요? 네온? 네온이요. 예쁘지? 부족한데 리액션이? 피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지 않겠어? 그렇게 말아야 되나? 전 어머니께 TV를 뺏기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청 먹어가지고 배불러요. 아무래도 배달 시키다 보니까 2인분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배고, 아니 엄청 배불러. 여러분 저 머리 어떻습니까? 곱창 먹어서 기름은 잔뜩 껴가지고 입술에 완전 화격변신이죠. 저 10년도 더 됐는데 단발 안 한지. 파마를 할 거면 요 정도 길이까지 안 자르면 파마를 못 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또 제가 파마를 안 하면 혼자서 머리가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 단발로 자르고 파마를 하고 왔습니다. 실제로 보는 게 더 예쁜데. 화면에선 약간 산발처럼 나오는데? 그러면 제 최애 스페인어 속을 봐볼까요? 야, 이 쟁이 뭘 어떻게 봤냐? 컬러. 비닐에 봐봐, 이렇게 해서. 이거 이번 어버이날에 제가 어머니 사드린 거. 예쁘죠? 사실 뭐 제일 큰 고객이라 마다하기가 어렵긴 해. 그 고객을 놓치면 박과장하고 나하고 밥도 끊어지는 거야. 그 고객님 술 아, 견과류 터지도록 먹었어. 자, 오늘도 힘내서. 자, 언제 씻고 누우냐. 누울 수 없어요. 저 편집해야 돼. 오늘도 목욕을 발라보겠습니다. 제 최애 팩이에요. 내일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정말 100만 원 만에 팩을 하고 자겠습니다. 팩을 제가 팩을 여러 개 쓰거든요. 피부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남의 걸 빌려 쓰면 빌려 쓰는 것까지는 어떻게 하겠는데 안 갖다 놔. 내가 꼭 찾으러 가야 돼. 지금도 왜 화가 났냐면요. 제가 조금 피부에 예민해요, 여러분. 좀 진상인데요. 지금 딱 나와서 바로 팩을 바를 생각으로 어떠한 에센스를 바르지 않고 나왔는데 팩이 없어. 팩이 없어서 팩을 한참 찾았어. 다른데 놓은 것은 아닌가. 원래 제가 팩을 정리하는 곳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없어서 어디에 내가 놨을까 하면서 엄청나게 찾는 동안 제 피부는 바싹바싹 말랐죠. 안 그래도 건성인데. 여러분 그 화장실에서 스킨 바르러 온기까지 건조한 것도 안 돼서 욕실 에센스를 쓰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이 팩을 찾느냐고
몇 분이 걸렸죠? 그러면 지금 제 피부는 몇 분이 방치가 돼 있던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공감 안 가시죠? 신상 같죠? 근데 전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피부에 유난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화가 났어요. 그런 걸 싫어해서 딱 이렇게 손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다 모든 팩을 다 비치를 해놓거든요. 야, 우리 오늘 진짜 좀 행위방. 야, 의미 있는 날이네. 여기 우리 핫플레이스 아니야? 핫플레이스? 이미 내 손맛에 중독됐어. 아, 오늘 정신 좀 놓지 말아야지. 진짜 큰일이다 이거. 아까 나는 운동을 왜 했을까? 힘들게. 정남아, 저 거품 있잖아. 걷어낼 거. 그렇게 살살 좀 걷어내줘. 응, 그렇죠. 자, 홍합탕은 이제 얼추 다 됐고. 됐고. 네, 이 방도 좋습니다. 그냥 제가 이름만 그렇게 지을 뿐이지. 여기가 자, 여기 2번하고 3번이 차 있고 어디를 쓰시겠어요? 1, 2, 3, 4번. 4번. 안녕 여러분. 저는 오늘 친구 나가기 전에 이거 와가지고 빠르게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매일 쓰는 퍼프. 제일 많이 샀어요. 이게 뭔가 색소가 안 들어가서 피부에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한번 기분 내고 이런 거 산 것들이고요. 이렇게. 120개 샀네요. 120개마다 택배비가 따로 붙어서요. 저는 120개 샀고요, 여러분. 제가 원래 이렇게 오늘도 화장은 퍼프인데 요거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걸 거의 다 써서 주문을 했는데 얘네들은 개별 포장은 아니네요. 제가 원래 쓰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개별 포장되어 있는 거 썼었거든요. 이것도 그때 100원 퍼프여서 100개 사고 100개마다 붙었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100개, 그래서 2,500원에서 12,500원에 샀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낱개 포장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와서 이 친구는 120개까지 2,500원 해서 얘도 14,500원에 120개 득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친구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같이 가요. 따라오세요. 나는 패디를 사고 싶어. 여자 건데요? 여기가 다죠? 여기랑 뒤편에도 패디 찾으시면 돼. 네. 패디는 지금 이쪽에 있는 거랑 뒤편에 다섯 개. 아, 약간 시원 음색이 좋을 것 같은데. 두 개 있는데 스타일이 없네. 저기 여긴 너무 캐릭터네. 난 사고 싶은 게 없어. 없으면 갈까? 친구 아니야. 그만 좀 찍어. 재밌냐? 밥 먹으러 가는 중. 아니 뭔데? 뭐 올린 거라도 있어? 두 개 올렸어. 이제 두 개 올렸다고. 이제 유튜버 맞아. 와. 아! 신발이 벗겨졌어.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비 올 땐 곱창이지. 곱창집 앞에 곱창집이 있네. 어떻게 올라가? 근데 여긴 2시부터고, 곱창 이야기는 5시부터래. 요새 형들이 잘 아웃. 맞아. 수학은 그게 좋다니까. 영어 진짜.
야, 난 그런 생각을 못했어. 왜냐면 우리 학원이 수학과학 학원이거든. 아. 아예 영어는 접할 도구가 없는 거야. 뭔가 분위기 있게 너도 여기에 먹어 카스. 지금 몇 시지? 2시 카스. 너 언제부터 이 집 한 거야? 한 달 됐어. 아, 그래? 나도 아직 창피해. 아니 근데 창피한 거 치고 되게 철면피 깔고 잘하는데? 어, 왜냐면 처음에는 아예 못했어. 근데 지금 한 달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나 그래서 처음에 내가 영상 올린 거 보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 창피해가지고. 회사가 좀 나는 거 같아. 진짜 욕먹어. 돈도 안 나와.